이 베네시안 호텔 정말 대단합니다. 오. 아, 이 좋은 풍광을 혼자 와서 또 나름대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아, 이 친구들하고 같이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네요. 호텔에서 하루종일 지내도 호캉스하면서 하루종일 지내도 시간이 부족할 때오 음악 좋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지금 보이는 시계탑이 런던어 호텔이고요. 그다음에 또 구글에 아마 프랑스 에펠탑을 상징하는 파리지앤 호텔이 주변에 있을 텐데 아 저기네요. 오. 보인다. 보이는 곳이 에펠탑을 형상하는 베네시안 호텔입니다. 이게 코다이 스트리트에 위치해 있는 5성급 호텔들은 각 호텔마다 특성이 있어요. 여기서 정말 이 동양의 마카오다라에서 서양의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어요. 이탈리아, 뭐 영국 런던, 프랑스 파리까지. 이 호텔들의 웅장함에 너무 놀랍습니다. 오래전 미국에 있을 때그 라스베가스를 가봤지만 라스베가스 못지않게 이 동양에서는 최대 규모를 가진 카지노가 있고 이 카지노 사업은 마카오 당국에서도 이제 합법화시키는 사업이라고 하네요. 나중에 오후 시간에 곤돌라 타는 체험을 해볼까요? 클래식 음악도 흐르고 아까는 이태리 가곡도 나왔는데 지금 사계가 나오네. 아, 저 시계탑 보이는 데가 더 런던어 호텔이고요. 와, 그다음에 저 멀리 에펠탑이 보이죠? 여기가 파리지앤 호텔이랍니다.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프랑스 에펠탑만큼은 크진 않지만 나름대로 모양을 만들었네요.